안녕하세요. 라이프라이프입니다. 초보 유튜버도 영상 편집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저는 아이패드 프로 4세대 11인치 128기가를 쓰고 있습니다. 영상 촬영은 오로지 아이폰 12 미니로 하고 있고 영상 편집은 아이폰, 아이패드 이 두 가지를 모두 활용해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처음 영상 편집을 할 때 다양한 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찾아봤었는데 저에게는 너무 어렵게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볼로라는 어플을 통해서 영상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어플은 한번 다운로드하면 핸드폰, 태블릿, PC에서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무료, 유료 버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저는 유료 버전으로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유료 버전은 한 번만 결제하면 평생 쓸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유료 버전으로 사용하시게 되면 다양한 기능을 활용해서 퀄리티 있는 영상을 만들 수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무료보다는 유료 버전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제가 아이패드 볼로 어플을 활용해서 어떻게 편집하는지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로는 아이패드 키보드 마우스 애플펜슬입니다. 키보드 마우스 애플펜슬과 같은 도구를 활용하면 손보다 조금 더 편리하고 세심하게 영상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주로 아이폰으로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폰에 저장된 영상을 에어드롭을 이용해서 아이패드로 옮겨주는 작업을 먼저 해줍니다. 볼로 어플을 실행해서 가운데 보이는 비디오 GIF 만들기를 클릭해주세요. 그리고 영상 편집에 필요한 영상을 모두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프로젝트 제목을 입력하고 유튜브에 올리려면 보통은 16:9 비율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제일 먼저 영상 컷 편집을 해주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필요한 영상만 추려내는 작업입니다. 앞부분을 편집하고 싶으면 여기서부터라는 버튼을 클릭해 주거나 분할을 누르고 앞부분 영상을 삭제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중요한 영상만 남겨주는 작업을 먼저 해줍니다. 밋밋했던 영상도 생동감 있게 만드는 게 바로 음악입니다. 배경음악을 클릭하면 기본적으로 볼로에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음악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 음악을 사용해도 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저작권이 없는 음악을 다운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처럼 타 음원을 사용할 경우 내 음원 버튼에서 파일에서 가져오기를 클릭한 다음에 다운받은 음악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화살표로 조절해서 음악을 넣고 소리가 너무 크지 않도록 음향 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꼭 음악 앞, 뒤 이렇게 페이드를 넣어주고 있는데요. 페이드는 음악이 점차적으로 커지거나 작아지는 효과입니다. 이렇게 페이드를 넣어줘야지 음악이 영상에 자연스럽게 어우러져서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배경음악을 넣게 되면 기존 영상의 소리와 겹치게 되는데요. 이럴 때는 기존 영상의 소리를 음소거하거나 음력을 줄여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영상의 가독성을 위해서 자막을 넣어볼 건데요. 글자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다양한 폰트체의 자막을 보실 수가 있어요. 저는 심플한 자막을 좋아해서 이 자막체를 선택해서 저한테 맞는 스타일로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크기 변경을 클릭해서 폰트 크기를 줄여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으로는 폰트 색상도 변경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화이트 색상이 제일 깔끔해서 그대로 유지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자막 배경색도 이렇게 클릭해서 원하는 색상으로 변경할 수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배경색이 없는 게 제일 깔끔해서 배경색 없이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자막 배경 색상이 없으면 폰트체가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림자 음영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하는 폰트체를 찾아서 변경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영상에 맞는 자막을 입력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만든 자막을 나중에도 또 사용하려면
글자 버튼을 클릭하면 책을 사용한 폰트체에서 아까 방금 만든 사용한 폰트체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폰트체를 꾹 눌러주면 질감찾기를 해두고 언제든지 이 자막을 사용할 수가 있답니다. 전체 영상 중에서 핵심만 볼 수 있는 게 바로 인트로 영상인데요. 유튜브는 워낙 짧은 영상이기 때문에 인트로만 보고 영상을 계속 볼지 말지 결정한 만큼 인트로 영상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 보이시는 사각 버튼을 클릭하면 전체 영상의 흐름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인트로로 쓰일 만한 영상을 복제한 다음 다중 선택을 해서 앞으로 끌어다 줍니다. 인트로 영상이기 때문에 2초 내외에 짧게 컷 편집을 더해줍니다. 그리고 인트로 영상과 본 영상을 이어주는 브릿지 영상을 넣어줄 건데요. 플러스 버튼을 누른 다음 앨범 빈 장면 넣기를 해줍니다. 배경 색상을 원하는 색상으로 변경해주고 그 다음에 인트로에 들어갈 폰트와 배경 음악을 이렇게 넣어주면 짧은 인트로 영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영상 흐름을 구분시켜주거나 집중시켜주기 위해서 효과음을 넣어줄 건데요. 효과음을 클릭하면 이렇게 다양한 효과음을 볼 수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마우스 클립 효과음을 좋아해서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트로 영상 도입부와 마무리에 효과음을 넣어주면 이렇게 영상을 완벽하게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영상미를 높이기 위해서 필터와 보정을 넣어줄 건데요. 다양한 필터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강도를 조절해서 넣어줄 수 있어요. 저는 주로 바닐라와 퓨어2 필터를 사용하고 있는데 강도를 약하게 해서 넣어주고 있습니다. 필터 색상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보정을 클릭해서 밝기, 채도, 온도 등 자유롭게 조정해서 나만의 스타일로 영상을 보정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영상을 여기서 더 꾸미고 싶다면 스티커와 프레임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모션 스티커를 넣거나 프레임을 활용해서 감성감성한 영상을 만들 수가 있답니다. 볼로 어플이 진짜 좋은 게 스티커와 프레임이 계속 업데이트가 되어서 지루하지 않게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영상을 다 만들었으면 영상 추출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맨 위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저는 4K 해상도 60프레임을 선택하는데요. 그 다음에 추출하기를 눌러주고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영상이 다 만들어졌다면 유튜브 가운데 버튼을 클릭해서 방금 만든 영상을 바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볼로 어플을 추천하는 이유는 한번 다운로드하면 아이폰, 아이패드에서 모두 편집이 가능하다는 점, 아이폰의 작은 화면보다는 아이패드의 큰 화면으로 편집하기가 더 수월하다는 점, 무거운 노트북이나 컴퓨터보다 아이패드는 휴대성이 좋아서 언제 어디서든 영상을 만들 수 있다는 점, 타 영상 프로그램에 비해서 초보자도 아주 쉽게 영상 편집을 할 수 있다는 점, 한 번만 유료 결제하면 평생 쓸 수 있다는 점, 타 영상 프로그램에 비해서 저장 용량을 작게 차지한다는 점. 이상 초보자도 아이패드로 쉽게 영상을 만드는 방법을 공유해드렸습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